안녕하세요. 플레이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지난번 비디오에서요. 제가 폼클레이랑 실크클레이들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만약에 그 에피소드들 아직 안 보셨으면 가서 보시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네, 오늘은요. 실크클레이랑 폼클레이를 지금 바로 비교를 해볼 겁니다. 네, 만 4세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랍니다. 네, 폼클레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35g씩 들어있다고 나와있고요. 네, 시크클레이는 40g 들어있습니다. 네, 촉감부터 시작해서 컬러 그리고 여러가지 어떤 다른 점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폼클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다른 동영상들에서 리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꽉 차있지 않아요. 조금 사용을 했고요. 실크클레이는 지금 다 꽉꽉 차있답니다. 실크클레이는요, 플레이도우랑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네, 실리퍼티랑도 비슷하고요. 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점도가 되게 특이한 게요. 처음에 이렇게 꺼낼 때 보시면 안쪽에 공기가 많이 차 있어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그래서 모양 만들기가 더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찢으실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껌처럼 쫙 늘어나요. 네. 촉감 느낌이 어떨지 약간 상상이 가시죠? 네. 손에 달라붙지 않아요. 부드러운데도 손에 달라붙지 않고요. 만지면서 느낌이 지금 약간 마시멜로 만질 느낌 같기도 하고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튕겨보면은 많이 튀어 오르지는 않아도 그래도 통통 튀기는 해요. 자, 그러면 폼클레이 흰색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만질 때 안에 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조그만 지금 입자들이 들어있죠. 그것 때문에 소리가 나는데요. 그거 말고는 쫀득쫀득. 이 아이도 그렇습니다. 만질 때마다 토도독 소리가 나요. 사실은 폼클레이보다도 실크클레이가 안쪽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부드럽고 모양 만들기가 좀 더 편해요. 네, 폼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작은 미세 입자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모양 만들기는 조금 더 약간 까탈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네요,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폼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똑똑 끊겨요. 그리고 점도가 조금 덜한 거겠죠? 폼클레이 같은 경우에도 튕기면 살짝 튕겨 오릅니다. 네, 그런데 실크클레이가 훨씬 많이 쭉 늘어나죠? 이제 느낌을 대충 전해졌을 것도 같은데요. 네, 비슷한 컬러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비교를 해볼게요. 색상이 거의 비슷해요. 네온 오렌지 색상, 보라색, 네온 초록색, 네온 핑크색도 있고요. 파란색은 좀 다르네요. 그쵸? 자, 보시다시피 폼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까만색이 지금 있고요. 실크클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트 안에 다른 색상들이 들어있네요. 파스텔 색상이요. 네, 비슷한 색상들이 많지만요. 사실은 저는 실크클레이에 들어있는 저 파스텔 색상들이 탐이 많이 납니다. 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자, 그럼 조금만 떼내서 모양을 만들어 볼까요? 네, 보시다시피
실크 클레이가 모양 만들기가 훨씬 쉬워요. 지금 폼 클레이는 조금 더 힘을 줘야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조금 더 딱딱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것들 가지고 제가 뭘 할 거냐면요. 바깥에 두고 말린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잘 마르는지 또 어떤 식으로 찢어지는지 등등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단은 모양 만들기는 실크 클레이가 더 쉬운데요. 뭐 결정을 하실 때는 결국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건지, 뭘 만드실 건지에 따라서 결정이 달라질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코멘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걸 더 좋아하시는지, 실크 클레이인지 폼 클레이인지 알려주시고요. 네, 비디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에 오셔서 여러가지 다른 장난감들의 리뷰도 그리고 재밌는 과학실험들도 감상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레이미에서 우리 또 만나요. 안녕.